자,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 문제집은 오늘 받으셨나요? 미리 받으셨나요? 미리? 풀어봤겠네요. 아, 저는 문제집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진도표는 따로 작성해서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냥 틈날 때마다 그냥 쭉 풀어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럼 오늘 별지로 나눠드린 문제 있죠? 예, 그거는 답하고 해설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다 풀어 놓으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예. 맨 앞에 이제 보시면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론에서는 시험에 대한 목차가 제목은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상 한세 문항, 많이 나면 한네 문항, 뭐 이런 정도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오면은 다 맞춰 주셔야 돼요. 예? 하나 틀리면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7월이죠. 그렇죠? 예. 이달 18일이면은 100일 남는 거예요. 100일. 이달 18일이면. 시간은 뭐 금방 가게 돼 있으니까 마무리들을 잘 하셔야 되고 7월 달하고 8월 달이 특히 중요한 게요. 7, 8월 달에 실력 배양이 안 이루어지면 9월 달 되면은 좌절하게 돼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네? 이제는 여기에 올인해서 내용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론을 안다고 점수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아요. 네, 보기는 많이 봤는데 문제를 막상 풀어보게 되면 답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또 실수와 착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때 정리 잘 하시고. 자, 우리 그 앞에 보면은 부동산학의 의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맨 1번에 보시면 그게 부동산학의 이제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격은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해요. 여기 이렇게 묶으면은 이게 사람 이름이 나올 수 있죠. 여자 이름 같고 남자 이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면은 뭐 하겠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응용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종합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근데 이게 다섯 가지는 요건 이제 제목에 대한 거고 제목을 물어본 선례는 없어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요렇게 세 가지 정도만 지문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오, 오랜만이네. 오? 참. 너 이번에 시험 끝나면 군대 가나? 어? 하도 오랜만에 막 성도 까먹었어. 성이 어떻게 돼? 성. 왜? 맞아. 그때 너도 김총각이었었지. 이래가지고. 그래, 그동안에 잘 지냈어? 근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또 등장한 거야? 아, 방학을 했으니까 다시 들어야겠다고? 또 저기 뭐야 오늘 얼굴 잠깐 보여주고 귀한 모습 보여주고 내일 다음 주부터 또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지난 그랬기 때도 한 6개월 전에도 너그 얘기하고 갔어. 여기서 자고 있다가 다음 주부터 졸지 말고 열심히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식 끊겼다고.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번에 뭐라도 소개 성과 안 내. 넌데 생각해봐. 너 올해 연말에 군대 가? 내년에? 그럼 너 내년 가기 전에 따놓고 가야 되네. 어? 너 무조건 동차 다 하고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너 1차만 합격한 다음에 군대 가면은 네가 그 안에서 2차를 어떻게 하겠어? 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 동차 열심히 해야 되지. 어? 아, 이 부동산학의 성격에서요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 지문으로 활용한 거는 이거 세 개예요. 이렇게 네, 세 개 활용했고 이게 응용과학이라고 돼 있는데 학문을 우리가 나누면은 순수과학하고 무슨 과학으로 응용과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지구과학이라든가 우주과학 뭐 이런 거 배워봤죠. 그죠? 그러면 지구과학이다 뭐 이런 학문들은 순수하게 뭐를 탐구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토양이 있으면은 토양의 성분은 뭐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뭐 산소라든가 아니면 뭐 질소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런 성분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순수과학인 거예요. 학문적인 접근을. 근데 부동산학은 그렇게 순수하게 학문으로 접근한 것을 토대로 그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한 거예요. 이 토양의 구성을 봤을 때는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환경이 될 수 있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먹거리를 수확해야 되는데 현재 이 토양을 가지고는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주거를 정하고 정착하기는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현실 생활에 맞게끔 인용해 주는 게 무슨 과학이겠어요? 응용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은 아니고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서 한번 틀리게 나온 거예요.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 순수과학이다. 학문을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으로 나눴을 때 순수과학에 해당이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논리를 취급하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사고 있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렇죠? 예, 인생이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있죠. 주택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무슨 과학?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토지를 막상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법률적인 요소만 가지고는 건축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종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런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기 때문에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 규범과학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소한 자원인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활용을 할 때,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죠. 이거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할 때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어요. 병원 안에 두 명의 의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기 위해서 몰리고 이쪽의 의사에게는 사람이 환자가 별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A라는 사람은 환자들에게 약의 처방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감기 몸살 같은 게 걸리면은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B라는 사람은 자연 치유력인 게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독한 걸 쓰게 되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자의 몸이 안 좋다고 보고 약을 약하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기는 이 사람이 좋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뭐가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어떤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정부는 단기 정책만을 고집할 수는 없고 장기와 단기 정책을 적절하게 병용해서 시장의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가치관이 올바르게 성립이 안 돼 있으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학문을 보면은 사회과학이 있고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만고불변의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름이죠.
지금 여름이란 얘기는 뭐가 지나서 여름이 온 거예요. 봄이 지나니까. 그러면 여름이 지나면 뭐가 찾아와요? 가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있다 없다.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인간의 행위라는 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확률론적인 사고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 부동산이 접근성이 좋으면 항상 언제나 가치가 높다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이 좋더라도 예를 들어서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가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용 정도만 무성과학은 아니다. 순수과학은 아니다. 추상적인 논리를 취급하는 학문은 아니다.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학문적인 성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 있죠. 그러면 기억에 순수과학이 들어가면 틀리겠죠. 그럼 1번, 2번 빼고 그러면 사회과학 들어가야겠죠. 응용과학 들어가야 되죠. 경험과학 세 가지 들어가야 되니까 니언, 디귿, 릴 3번이겠죠. 예, 답은 1번으로 되니까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을. 이거 제가 조금 아까 보고 여기다 수정해서 올려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난주까지도 여기 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갈 때까지. 그래서 예,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그죠? 예. 아,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 그러니까 이 활동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 이용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개발을 할 때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으면 공적 주체는 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 개발하잖아요. 공영 개발. 사적 주체는 할 수 있잖아요. 민간 개발.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행위를 할 때 인식해야 될, 지켜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성이라는 게. 그래서 보면 과학성 및 기술성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라는 게 있고요. 전문성이라는 게 있고 윤리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활동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인 및 대물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장 활동. 그 다음에 배려의 장기성, 그 다음에 공간 활동, 그리고 이제 복합 개념 뭐 이런 논리가 하나 있는데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최유 이용 상태를 인식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복합 개념의 논리예요. 그거는 이제 시험 지문에서 안 나오고요. 요 중에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는 예, 윤리성, 그 다음에 대인 및 대물 활동, 임장 활동, 배려의 장기성, 공간 활동.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이제 인용을 했던 선례가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주 나오는 애들은 아니에요. 한 10년, 한 10번 시험 보면 한두 번 정도. 예, 그렇게 인용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과학성하고 기술성의 논리는 뭐냐면 부동산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에 적절한 뭐가 있어야 된다.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론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된 실무적인 행동은 역시 또 뭐가 따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그래서 김영진 교수가 제시한 게 뭐냐면 산학협동의 논리를 제시한 거예요. 산학협동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이런 Y우유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이렇게 가는 애, 이렇게 가는 애, 이렇게 가는 우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저 우유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회사가 저 대학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저 대학 자체에 축산대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부에서 이 양질의 우유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던 학생들이 우리가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업에 취업을 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계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제품보다는 훨씬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보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학과라는 게 이제 학부에 돼 있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설치가 돼 있는 대학에서는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가 또는 신탁 회사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양쪽을 다 중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지문으로 한 번은 활용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중시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양자가 다 중시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예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가격의 변화가 그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그게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동산 가격의 진원지라는 게 강남의 뭐 대치동의 무슨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 가격이 그게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으로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이만큼 개인 간의 거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제한을 하죠. 그래서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또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은 공사익의 조화를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럴 때 얘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니까 일반인들에 의해서 취급되고 다뤄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격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제도, 간평사제도 이런 걸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평사에 의한 평가라든가 중개사에 의한 중개에는 우리가 신뢰를 보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윤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윤리를 보게 되면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요. 조직윤리라는 게 있고 서비스윤리라는 게 있고 공중윤리라는 게 있어요. 요 중에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이 됐던 거는 조직윤리하고 공중윤리 있죠. 요게 이제 지문으로 활용한 거예요. 조직윤리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동업자 정신이에요. 중개업자 간에도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역별로 보면은 중개업자들끼리 모여 만든 친목 단체들이 존재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텃세를 부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여기서 개업하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 친목의 형태가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업하고 싶으면 우리 회원이 내놓은 가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인수하라 이거예요. 피를 주고. 그거를 인수하지 않으면 공동중개에서 배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중개업소들이 일요일 날 영업 안 하죠. 예, 그거는 법으로 정해준 게 아니라 자체 내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일요일 날 혹시 문 열고 영업한 만약에 회원이 있다 그러면 벌금 물리는 거예요. 한 50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중개업자 간에도 이제 지켜야 될 도리, 예, 윤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공중윤리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부동산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도자하고 매수하고 또 누가 있겠어요? 에? 중개업자 또는 평가업자. 평가업자도 중요해요. 물건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해 주냐에 따라서 담보물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무리한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을 떠안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중윤리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도자, 매수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중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장이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필요해요? 정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의 대상이 있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얘네 시장에서 거래되면은 뭐가 움직이겠어요? 얘네 움직이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거래의 이 주체는 누가 되냐면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무슨 활동을 필요로 한다? 예,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해요. 임장 활동이라는 건 현장 조사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고. 수명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 있죠. 예, 미래 어떤 용도라든가 이용 상태를 보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 활동은 몇 천 공간을 대상으로, 예, 3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2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인 동시에 무슨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5번 지문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돼 있죠. 3대 측면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경기 세 가지예요.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 얘네가 서로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요. 각각 기술적과 경제적, 법률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행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법률과 경제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기술적인 판단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기술적 판단을 먼저 하고 법률적과 경제적 판단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분리시켜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3번에 나와 있는 거는요. 그 참고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뭐 이런 거예요.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문제를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걸 학자들이 꾸준히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근데 그 중에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거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다. 예,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에 대한 관계 있죠? 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는요 항상 복합 개념에서 하고 있죠.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게 종합식 접근 방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복합 개념의 사고로 접근한다라고. 그러니까 요 복합 개념이라는 거는 요 세 가지 관점. 하다못해 개인 간에 거래할 때도요 일단 등기부 확인해 보죠. 계약서 쓸 때. 예, 그다음에 시세도 알아보죠. 집안 공간 배치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그게 거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관계의 모든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 요 이전에 있었던 게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의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규율을 했는데 지금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 나가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요. 외국의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국의 법과 이 제도를 가지고는 행위를 통제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손해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죠. 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즉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잘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정도. 4번은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이게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이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김영진 교수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중에 그냥 이런 정도다라는 것만 네,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1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부동산 개념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개념 그러면 몇 가지로? 어? 몇 가지로?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위에 거 두 가지 있죠? 얘네 뭐만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얘네 뭐만? 응? 아, 여기는 종류만 구별하면 돼요. 종류만. 응? 다른 거 안 나온다고요. 종류만. 여기 왜 종류밖에 안 물어보겠어요? 여기. 응? 이거는 영국에서 분류하든 미국에서 분류하든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든 일본에서 분류하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가지수만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간이 있고 자연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여기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얘네 섞이면 틀리는 거예요. 섞이면 이거 이제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법률적 개념이 있죠. 얘는 따로 낸다고요. 그럼 얘는 왜 따로 내냐면 법률적 개념은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죠.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이 있죠. 이 협의의 부동산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해 준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뭐로? 정착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정착물 안에 가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에서는 이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요. 근데 영미법은 틀리다고요. 영미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그냥 하나의 땅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따로 독립된 물건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이 뭐가 있는지를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법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기억해 두셔야겠고. 그러면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 건물 말고 또 뭐 있어요? 이게 대답이 좀 잘 나와야 선생이 안 쓰고 이게 예? 그냥 툭툭툭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매번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그죠? 그러면 이게 느리느리 간다고요. 그죠? 이게 그냥 대답이 탁탁탁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러잖아. 저쪽에 오래간만에 등장한 김총각은 견딜만 해? 견딜만 해? 어? 쉽지 않을 텐데. 어? 지금 후회가 막 밀려오지. 왜 오늘 왔을까? 그렇지. 이번 주 쉬고 월요일부터 나올 걸. 너 어제 나왔었어? 어제도?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는 거야? 수요일부터? 어, 그래? 야, 그럼 7월 1일이 월요일 아니야? 어? 1일이. 그러면 너 2, 3, 4. 오늘이 5일인가요? 그럼 너 이날부터 나왔다는 거야? 이날 왜 안 나왔고? 여기는 7월 1일인데. 아, 놀러 갔다가 할 건 다 하고 나왔네. 어? 그럼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으면 이게 다시 마음을 굳힌 이유가 방학을 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나온 거야? 따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앞전에 놀지 않고 열심히 다녔을 거.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 때도 있을 거야. 어? 그랬으면 지금쯤이면은 얼마나 좋았겠어, 그지? 어? 하긴 뭐, 안 나오나, 나오나, 뭐. 자, 열심히 해야 돼. 그래도, 어? 집중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위에 거 개념을,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지금은 시대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돼? 넓은 의미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서도 부동산을 따로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신문을 보게 되면 섹션이 부동산에 관련된 섹션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면을 따로 차지한다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도 부동산에 관련된 제목이 별도의 제목을 달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을 인식하는 개념이 다양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 때 예전같이 단순히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실전이니까 여기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종류 정도는 구별 정도 해주시면은 여기 맞출 수 있고 그죠? 여기는 법제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된 물권으로 취급하는 애들이 건물 말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죠. 또는 명림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죠. 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있죠. 이런 애들은 다 독립된 물권으로 취급한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것 등은 기억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예,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수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동산인데 여기 있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토지 및 여기 있는 건물 등과 같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도 다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명칭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만약에 지문에 나오면서 특수한 동산을 지칭한다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여기 준이라는 의미는 뒤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지대라고 배우셨죠? 네, 준지대라는 건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대에 준해서 우리가 취급하겠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1번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 독립 정착물과 축대, 도로, 교량, 수목 등 종속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번 지문에 가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독립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소유 관계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예, 틀린 게 이제 4번을 준 거죠. 예.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부동산학에서는 유용적 측면의 부동산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니까 틀리겠죠. 예. 얘를 다 감안을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조트를 하나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럼 리조트라는 건 아무래도 자연적인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배치를 했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조트 건설할 때 기둥이 개펄에 박혀야 돼요. 근데 개펄이라는 게 집안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법, 건축 공법에 따라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어느 한 측면을 갖고 중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다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거기 2번 문제가 보시면 답은 뭐 보실 건 없는데 2번 지문에 이렇게 있어요. 준부동산은 민법 이외의 법적인 개념으로서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이 준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민법상 동산이 준부동산이 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준부동산이라는 건 특수한 동산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동차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걔도 뭐가 있어요? 자동차 등록 원부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의 자동차 등록 다 시키잖아요. 그럼 걔도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다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거래 활동이나 평가 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건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논리에 따라서 토지 따로 등기하고 모두 따로 등기해요. 건물도 따로 등기하죠. 근데 얘네 거래할 때는 일체로 취급하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5번과 같은 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측면이 예를 들어서 유형적이면 법률과 경제는 무형적인 측면인데 그거 바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문제 3번이 있어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자,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며 판잣집, 가식의 수목이 있죠. 가식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나무 있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면 틀리죠. 그렇죠? 가식 중인 수목 이런 애들은 뭐로 보는 거예요? 정착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그죠? 매년 경작 노령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자연식생 이런 애들 있죠. 예,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응? 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예? 돼 안 돼? 김종관. 예? 아니 뭘 오래 생각을 해. 저쪽에 오늘 관만이랑 김종각은 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 자, 여러분들이 보면 산지 있죠? 산. 예? 산지. 산지에 가게 되면 여기 나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산지에 있는 나무들은요 대부분 가치가 없어요. 대부분 땔감용 정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비싼 애들은 별도로 거래해야 안 해요? 별도로 거래해요. 여러분들이 왜 장송이라고 그러죠? 수고가 한 10m 이상 되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그루에 1,000만 원 이상씩 거래가 돼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애들은 잡목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산에서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이런 잡목들은 여기 산 주인이 매년 거름 주고 뭐 이래야지만 얘들이 생존하는 게 아니죠. 예. 비바람이 불든 뭐 눈보라가 치는 거 안에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산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착물로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개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정착물 관계에서 구별할 때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작 수확물 있죠. 예를 들어서 벼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감자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논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재배됐을 거 아니에요. 그 논이 매매가 되죠. 그럼 벼도 같이 매매돼야 안 돼요? 저는 같이 매매가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경작 수확물은 경작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된 물건으로 별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고관계를 또 인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구별을 해두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해본 거예요. 개념할 때. 예? 그러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내용 관계를 예,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그렇죠? 예. 자, 거기 보면 2번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소비재 등으로 구분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본 소비재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경제적 개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위치, 환경,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고 돼 있죠. 자산하고 생산 요소, 상품은 어디에 들어가요? 경제적 개념, 경제적.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 여기 그 다음에 위치하고 환경은요 기술적이고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는 이제 법률적 관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기출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3번 지문에 대한 거는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4번의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광의 부동산에 속하겠죠. 근데 1번 지문에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걔가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 의제 부동산을 합한 거잖아요. 협의의 부동산이 얘들이잖아요. 예? 이거를 제목을 여기다 붙여놔서 그런 거지 풀어주면은
광해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과 준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1번이라고요. 유관 시험에서 지문으로 한번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순간적인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협의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생각하셔서, 그죠? 근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에서 규정한 부동산인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넓은 광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거기 이제 6번에 가게 되면 3번 지문이 있죠.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랬으니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인 소유 땅인데 방치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감자 심을 때 쑥 보니까 옆에 땅 놀고 있거든요. 잡초만 무성하고.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좀 베어내고 심어가지고 작물 경작하게 되면은 원래 토지 소유자가 오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셨지만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지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이 표현은 잘 안 써요. 혼연일체와 일처의 완전한 한 개의 토지공간 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주 오래전에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4번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토지와 건물은 혼연일체의 완전한 한 개의 토지공간 덩어리이기 때문에 영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뭐 답에 대한 거는 참고하시고 지문은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거를 이제 알아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 중에서 보면 임차자 정착물이 있죠. 임차자 정착물은 뭐로 취급해요? 동산, 부동산. 에? 자, 부동산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임차 동산이라고 해요. 동산. 임차자 정착물은 다 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어느 집에 새가 새를 살고 있어요. 그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커튼, 블라인드 칠 수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로 보는 거예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동산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 정도까지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거기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분류를. 자, 그러면 부동산 분류를 보면요. 토지의 분류가 있고요. 주택의 분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주거 상업 공업용의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또는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있죠. 뭐라 그래요? 네? 주거 상업 공업용 등의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아니면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 그래요? 네? 택지라고 그래요. 근래 시험 지문에서 잘 쓰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천 부지 등의 바닥 토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고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애를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 이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바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가 왜 포괄적이냐면 건축 용어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로 쓰이는 게 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뭐 배웠어요? 예, 네, 이행지 배운 거예요. 그죠?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에. 얘는 용도, 예, 지역 내에서.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 이면에 있던 주택지가 도로 전면으로 나오게 되면서
상업지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어 있죠. 걔는 후보지라고 그러겠어요? 이행지라고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이 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는 인용할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자, 이 안에서 이렇게 변하는 애들이 있죠. 네?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 이행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애가 그 공장 용지를 쓰고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주거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행지인 거예요. 이행지. 이 안에서 변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변하면 뭐? 그럼 후보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지하고 뭐 있어요? 획지. 필지는 토지 등기 단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획지라는 거는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 그 다음에 포락지 아시죠? 예. 네. 포락지는 뭐를 포락지라고 그래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있죠. 지금 물이 흐르는 땅으로 소지는 이게 실소자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 한다? 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용어 알고 있는지를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나지라는 건요. 토지의 지상의 건물이라든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럴 때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할 때 있죠. 여기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요 지상권의 가치도 여기에 반영해서 평가해야 하네요. 응? 표준지 평가는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더라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주택의 분류를 가게 되면 이게 그 건축법에 의해서 분류가 있는 게 있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건축법에 가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럼 여기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가구.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이 있고요. 다세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일단 단독하고 단독 있고 이제 다중이 있을 때 다중은 뭐 얘기해요? 이제 고시원 생각하시면 되고 다가구는 원룸 생각하면 돼요. 그죠? 얘네들은 계층 있죠. 얘는 몇 계층? 자, 얘 면적이 얼마? 그러니까 얘가 중이잖아요. 얘가 330이고 그 다음에 3계층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 묶으면 중3 나와요. 중학교 3학년 있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애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가구는 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계층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이 있고 여기 세대가 있죠. 묶으면은 대학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연립하고 다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계층은 둘 다 4계층이에요. 4계층 이하고 여기는 그럼 얘는 660평방미터를 뭐해요? 초과하죠. 이거 보면은 연초라고 그러죠. 연초가 담배 옛날 표현이 연초예요. 연초.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주택법을 가게 되면은 준주택 있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얘네들도 용어상에서 인용을 해줘요. 자, 준주택의 규모는요,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가 어떻게 돼요?
2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예? 여러분 시험에 350세대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분류가 탁 나오면 분류에 관련된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쭉 나와줘야 문제를 읽고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차는 무조건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거기 15페이지 8번부터 푸시죠.